네, 안녕하세요. 숨마실입니다. 요즘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우리 숨마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더위, 폭염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숲속 숨마실에 있어도 날씨가 워낙 덥기 때문에 그늘이 있어도 상당히 더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그 2021년도 새로운 제도, 이 산림청에서 획기적인 제도를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입니다. 이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개인이 갖고 온 산, 그 다음 관리하지 않은 산을 국가가 사들여서 그걸 관리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전 국토의 63%가 산입니다. 임야입니다. 그리고 그 임야의 67%가 사유림입니다. 나머지 33%는 공공, 그러니까 기관 또 국가가 관리는 그런 공공임야죠. 그래서 전체 100% 중에서 67%는 사유림이고 33%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국유림은 국가에서 갖고 있는 임야, 산림청에서 관할하고 있죠. 그리고 공유림은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갖고 있는 그런 임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도를 시행할 동기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산을 갖고 있는 저도 산의 임야를 갖고 있어 산림 경영을 하고 있고 소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소득 사업하고 산림 경영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접근성이 있어야지 임도도 있고 사람이 접근할 수 정도 돼야지 어떤 약용작물을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데요. 너무 깊은 산죽 오지 접근성이 그리 어려운 데는 거의 방치다시피는 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보면 산림을 경영하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그 산을 사들여서 임도를 내서 이렇게 아주 효율적으로 산을 가꾸고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제도가 바로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고요. 그거를 이제 개인도 그걸 관리하기 힘들고 거의 쓸모없는 산을 이제 국가에 매도를 함으로 해서 본인도 어떤 수익이 되는 것이고 국가는 국가대로 또 잘 관리해서 아주 좋은 산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 개인이 이제 그걸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또 돈이 들기 때문에 이걸 국가에 위임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산림청은 산림 소유자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겨줄 수 있는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제도입니다. 2021년도에서 새로 시행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자,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라는 것은 앞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매매 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감정 평가를 거쳐야 되겠죠.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 대금을 10년간 120개월 월 단위로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매매 대금 외에 또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 집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년간에 나눠서 지급을 하는데요. 그걸 이제 집가 상승 또 이자 상승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을 해준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의 의의가 있습니다. 이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서 산주는 변변한 소득 없이 관리하기 어려운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그 접근성이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서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고요. 국가는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할 수 있어서 산주와 국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죠? 좋은 산, 접근성이 좋은 산은 뭐 본인이 관리해서 산림 소득을 창출하시면 되고 아주 그 접근하기 힘들고 그런 산은 국가에 매도해서 서로 좋은 그런 방식으로 거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서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 알림정보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물을 매도하는 산림 소유자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 산림청 산하에 이제 국유림관리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 국유림관리소에서 이렇게 상담을 해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고요. 산림청은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의 요구를 수렴해서
올해부터 새로 도입 시행되는 제도로 산주와 임업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에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산림청에서 아주 좋은 제도 또 임업을 위한 그런 제도들이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호응하는 차원에서 저희 임업인들도 이제까지 그 방치했던 산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산주는 매월 매년 연금처럼 이렇게 돈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는 좋은 제도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2021년도 새로 지행하는 산림 매수제도, 산림청에서 새로 고안한 산림 매수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 제도가 산주들의 어떤 소득 향상과 또 국가 관련한 산림청의 국이름 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활성화되리라고 저는 예상하고 확신합니다. 네, 이상 스마실TV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